25절에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그 벽에 쓰여진 글자를 읽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해 주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5장에는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 비하면 리더십이나 지도적이나 통치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또 교만하고 그렇게 나라의 통치를 가져가려고 하고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하면서 회유하면서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인기를 얻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허세를 어떻게 부리냐면 아버지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성전을 함락시키고 불태우면서 빼앗아 왔던 그 성전 기구들 거기에 술을 담아 잔을 삼아서 마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우상들을 이 찬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성 모독,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 멸시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는요, 아연 실색을 하고 그 흥겨웠던 어떤 잔치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듯 변하게 되어지고요. 왕의 얼굴색이 변하고 마음이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흔들려서 그렇게 아연 실색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위험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오히려 더 크게 과장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불러라. 술사들. 이 글을 읽고 해석해라. 그리하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걸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왕비라고 하지만 왕의 어머니 태우라고 해석자들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얼굴색이 변하고 마음이 번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나라에는, 이 왕의 나라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원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이 그 해석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벨사살은 물론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할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다는 것도 다 알아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와 술사, 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허세와
교만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아버지 느부갓네살 시대에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벨사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 시대에는 다니엘은 잊혀진 사람이에요. 관직도 없고. 그리고 이 벨사살의 이 말의 뉘앙스를 보세요. 난 너 모른다. 그리고 너 아버지 느부갓네살 시대에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지, 그 다니엘이지, 아주 비하하고 구걸하지 않는 듯한 허세와 교만이 아주 그냥 땅을 찌르는, 하늘 찌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들어봤는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내가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의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지금 이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였지만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자라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한번 해봐. 그런 얘기지. 네가 한번 글을 읽고 한번 해석을 풀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6절 여러분 중반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허세와 교만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은 이렇게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잊혀진 사람, 그 나라에서는 잊혀진 사람, 그 왕에게는 잊혀진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 사람. 사람은 다니엘을 잊어버려요. 의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 위기 속에서 반드시 다시 들어서 불러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광야에 묻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처음의 끝을 다 아시는 그가 갈대상자 속에서 그 바로 왕의 그 명령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예요. 하나님 모세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부터 쓰시고자 이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시고자 그를 광야에 묻어둔 채 거기 잊혀진 존재로 살게 하셨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를 기억하시고 다시 그를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잊으려고 하고요. 묻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다시 불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세워서 사용하신다. 17절에 보면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니엘은 참 담대합니다. 하나 뭐 비굴한 그것이 없어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니다. 나 예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물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또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재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재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남겨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쓰시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있는 돈 없는 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쓸 것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쓰시려고. 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네 뜻에, 네 방법으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맡아두어라.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할 때, 내가 쓰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걸 사용하고자 할 때, 내가 그걸 쓰기 위함이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에게 물질과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라.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기회입니까? 잊혀지고 묻혀지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드러내고 여기 재물과 명예와 권세, 자주색 옷을 입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 권세,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당당함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여러분 21절까지는 바로 해석을 안 해주고 이 벨사살의 아버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해요. 18절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첫째 왕에게 모여 나라와 큰 권세 영광 위엄 다 주셨다.
그래서 그를 높여 주셨다. 그런데 20절에 뭐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게 자기 것이냐?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교만이 들어오니까 셋째로 왕위를 폐하고 낮추시고 영광을 다 빼앗아 가고요. 쫓겨나고 들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죠. 정신분열 얘기 드렸죠. 그리고는 결국 여러분 21절 하반절을 보면 다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 나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이제 깨닫게 됐을 때,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권세, 이 능력, 이 부, 이 명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다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알고 있지요?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말씀하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이거예요. 이것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 알고도 아직도 이 말이에요. 이걸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 낮추지 않고 여보세요, 도리어 하늘의 주제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 왕으로 가져오게 하고 그거 잔 삼아서 술 마시고 그것도 안 되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 거기 우상에 찬양하고 절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의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이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모든 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경영하시고 작정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다 알고도,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서 보고 알고도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리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호흡이 영원할 줄 아십니까? 당신의 길의 경영 작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 손가락으로 벽에 글을 쓰신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메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왕의 나라 시대를 재어보니까 이미 왕의 나라 끝났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세요. 사람 외모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바 되었을 때 얼마 나갈까요? 이 저울은 우리의 몸무게 재는 저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는 저울이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이고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는 저울이에요. 이 저울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바르시 베레스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여보,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29절에 벨사살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는 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회개했다나 뭐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을 높였다, 아버지 느부갓네살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을 30절에 보면 그날 밤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일이 불과 2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큰 잔치로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도 부자 비유하시잖아요. 너무 소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창고 지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창고 지을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가. 이 많은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다. 이거 다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 벨사살 왕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는 62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왕권을 정하십니다. 그 기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4년이라고 그러죠? 국민이 정했다고 그러죠? 법이 정했다고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미국 대통령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한 자를 또 거기에 세우시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왕도 폐하시고 하나님이 왕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제 설교를 들을 리 없겠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에 유다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잡혀간 그 바벨론,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나라와 역사와 이 왕들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놀랍게 이루어내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모든 경영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느부갓네살만 큰 나무였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때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낮추셔서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 벨사살은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조차 없어요. 그냥 왜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 그 벨사살 다 보고 왕이시여 이것을 당신이 다 알고도 다 보고도 다 깨달아 알고도 아직도 교만하십니까? 역사 속에
기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